제가 영성신학을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학 중에 15시간 정도의 그 여행을 운전을 하고 브리스톨에서 저기 에버딘까지 올라갔거든요. 거기 올라갔더니 거기 한국 사람 단 한 사람 있는데 지금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화종부 목사님이라고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또 다음 코스를 준비하면서 계신 중에 만나서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조지 히트필드에 대한 그 전기 달리모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거의 800쪽, 1000쪽 되는 책을 소개를 했어요. 이 책을 헌책방에 가서 사서 대략적으로 훑어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지 히트필드가 설교의 황태자였는데 목회가 힘들어질 때 설교가 어려워질 때 조지 히트필드의 설교집을 보고 진정한 설교자는 조지 히트필드였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힘을 얻었다는 이런 얘기들을 듣고 저도 보니까 정말 놀라운 그래서 히트필드를 자료를 모으게 됐고 스포츠전 자료를 모으게 되고 영국의 부흥 상황을 좀 듣고 보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유학에서 귀국한 후에 그 말씀이라는 잡지에 히트필드를 15회 기고를 했고 그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위대한 설교자 조지 히트필드라는 책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영성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영성 전공이 아니고 제가 학위를 다 마치지 않고 석사만 마치고 박사 과정 중에 왔는데 청신대 신대원에서 영성신학을 과목을 개설했어요. 그것도 학생들이 영성신학을 개설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신대원에 강사로 두 번 수련회 때 갔는데 학생들이 자원해서 강의를 개설해서 그때부터 영성을 알고 사실상 10년이 지나고 15년째 이르지만 지금도 영성은 초보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성을 가르치고 외치고 지금까지 오면서 영성이 신학의 중심이어야 된다. 영성은 기독교의 생명과 관계있다라는 등의 신학적 이론을 알게 됐고 영성은 우리 목회 삶에 적용하자면 삶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제 영성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반딧불처럼 희미하게 깜박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 하늘 겨울입니까? 반딧불 우리 알죠? 겨울이죠 겨울. 정말 깜박깜박깜박깜박 날아가 버리면 언제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런 반딧불. 근데 영성을 연구하면 할수록 영성의 정상에 이르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느껴왔습니다. 제가 영성에 입문하여 가르치고 또 영성에 관련된 책을 계속 유학 후 1년에 한 두세 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따 결론을 들어보면 책을 저술한 것에 대한 의미를 알게 돼. 죽으라고 책을 쓰고 죽으라고 시간을 아끼고 연구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결론은 저술하고 학위를 받고 강의를 하고 이름을 날리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쓰레기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한번 할수록 부족한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영성은 삶이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돌아보니까 부끄러울 뿐입니다. 정말
고백을 하면 버러지같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그 교회 장로님들 아주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 막 일하다가 주일날 깨끗한 눈 입고 오셔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의 이런 기도를 듣고 자라왔죠. 벌레 같은 죄인, 버러지 같은 죄인. 그런데 저도 한 번도 목사된 이후에 제가 중3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철저히 준비한다고 하면서 살아왔고 목사 됐고 유학을 마치고 목회하고 강의하고 저술하고 뭐 집회하고 전국적으로 활동했지만 내 입술로 한 번도 버러지 같은 죄인, 벌레 같은 죄인 이런 고백 못 해봤어요. 역시 우리 한국 강단에 이런 기도 잘 안 나와요. 거의 못 듣잖아요. 어느 목사가 하나님 나는 버러지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벌레같이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거의 못 들어봤죠. 윌리엄 캐리가 평생 동안 현대 성교의 아버지로 성교의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학문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독학을 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교지에 갔는데 인도 성교를 갔는데 각종 모함과 고난을 당합니다. 사모님 우울증으로 정신병 걸렸습니다. 죽었습니다. 7년 만에 단 한 명 처리해 줬습니다. 그 인간적인 업적을 생각하면 완전 실패자였죠.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려고 번역해 놓은 모든 화제가 나버렸어요. 본국에서는 돈이 안 옵니다. 성교비가. 정말 고난 중에 있는데 나중에 성교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농학 박사가 되고 식물학 박사가 되고 언어학 박사가 되고 성경을 독파해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죽으면서 빈문에다가 쓸모없는 벌레 같은 윌리엄 캐리 여기 잠들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돌아보면 그런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다시 영성을 논할 자격도 별로 없고 명분도 없을 만큼 사실상 저는 인간적으로 실패한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맑고 투명한 신앙, 깨끗하고 성결한 소명을 잃어버린 채 마치 짐승처럼 내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목회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추구해온 신학은 개혁주의였는데 실제로는 개혁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단 언론을 주도하면서 이 교단 현실과 한국교회를 읽게 됐습니다. 문제가 뭐냐? 신학의 부재다. 사상이 견고하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사상이 빈약하고 신약이 없으니 신학이 없으니 목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것이 문제다. 신학이 없으니 자기 명예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명예를 위해서라면 자리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고 하는 이런 현실들이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학이 부재.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의 합동교단은 개혁신학을 지향합니다. 이 개혁신학이 바로 정립되지 않는 것을 전 알게 됐습니다. 말로는 개혁신학 부르짖는데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부패함, 이걸 견주어서 동시에 느끼고 삶으로 적용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나는 이 전주와, 제가 전주에서 목회 후에 유학 후에 처음으로 목회했거든요. 그리고 익산에 지난 총회 때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개혁신학은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총회장님은 사실 총회장을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운동을 해보지 않았고 정치권에 서지도 않았고 그런 분이죠.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 김종석 목사님 고 김종석 목사 잘 모셨어요. 같이 얘기 나누고 참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놀라운 거예요. 저는 목사님께 당시 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 목사님 말로 전화하면 나요 항상 나요 이래. 그러면서 여러 얘기 나누다가 아 정계현 그 목회 잘해. 내가 부목사로 몇 년 데리고 있었는데 정말 신실한 사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그 목회를 잘하실 것 같아. 근데 뜻밖의 정치권에 수많은 총회장이 되겠다고 말하던 사람들 그냥 다 무너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총회장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총회장에 대한 개혁신학적 평가 그거 제가 언론에 내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면 안 될 것도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된다. 저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정성 목사님이 저를 후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병 중에 서류를 가지고 아, 우리 장로님들 보낼 때인가 설교 잘해. 어디까지 공부했냐? 아, 영국에서 공부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전북 신학교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래도 영어로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한 사람이 와야 되니까 자네가 와야 되겠네. 얘기를 하고 서류를 주고 두 사람을 놓고 결정할 직전에 목사님이 쓰러져서 못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산됐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목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이끄셔야 하는 것이라. 이게 개혁신학입니다. 나는 정치판의 혼란에 빠져가지고 우리 노예에서 일곱 사람을 면직시켰습니다. 내가 노회장으로 시킨 건 아니고 노회 재판국에 관여해가지고 판결문을 쓰면서 일곱 사람을 면직시켰어요. 노회가 난리가 났죠. 그런데 결국 7년 만에 내가 면직을 당했어요. 작년에 면직당했죠. 일주일간. 정직 10개월 당하고 면직당하고 난 이것이 개혁신학이라.